언니 뒤풀에 면회. 학니 왔어? 왜 그랬어? 왜 나 대신 그냥 웃으면 안 돼? 뭐? 바꿀 수 없으면 나 웃으면서 보내줘. 어떻게 그래?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뭐. 학니 지금이라도 말해. 네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진짜 범인이라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. 사실대로 말하면 사형은 면할 수 있어. 그랬는데 네가 사형을 당하면 내가 선택한 거야. 후회 없어. 왜? 왜 네가 나 대신 죽는 건데 왜? 네가 살아야, 네가 살아야 우리 연구를 계속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제발, 제발 나 대신 살아, 친구야! 아미,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. 기억나? 가슴이 두근거려 널 만난 그 순간 기적 같아. 꿈꾸는 너의 두 눈동자에 난 눈을 뗄 수 없었어. 강렬하게 사로잡는 너의 생각, 너의 신념, 너의 의지, 그 속에 너. 이제껏 나 살았던 인생들 모든 걸 다 의심했던 순간 태양처럼 다가온 널 보며 그동안 난 얼마나 처음 만난 날 그날에 정해졌던 운명 이제야 알게 되었을 뿐 지금 그 순간이 다가온 거야. 날 위해 울지 마. 이것만 약속해.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. 함께 꿈꿀 수 있다면 죽는데도 괜찮아 행복해. 내가 믿던 모든 걸 버리고 너의 그 꿈 속에 살 수 있다. 악리 디프레 나와. 악리 말해. 살인하지 않았다고. 제발 네가 죽이지 않았다고. 악리 네가 말해주는 미래가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여도 어차피 그날에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사는 내 인생도 없었을 거야. 너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죽는데도 괜찮아 행복해.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너의 그 꿈 속에 살 수 모두 잊고
상상할 수만 있다면.